한문철 TV 981에 지하철역 앞에 아내를 내려주고 출발하는데 갑자기 택시가 급히 끼어들었어요. 그런데 보험사에서는 블박차가 더 많이 잘못했다고 그러네요. 이런 내용입니다. 어떤 내용인지 잠깐 보실까요? 자, 잠깐 그 사고 내용 보시겠습니다. 여러분들도 이런 사고를 낼 수도 있고 당할 수도 있습니다. 어떤 사고인가 영상 먼저 보시겠습니다. 블박차가 지하철역 입구에서 멈춥니다. 멈추고 여보 잘 갔다 와. 아래는 지하철역으로 나는 출발하는데 택시가 쑥. 이런 사고 많이 일어나죠. 자, 여기서 자, 여기서 오른쪽에 깜빡 소리 들려요. 깜빡 소리. 깜빡 켜고 들어와서 여보 잘 갔다 와. 그러고 남편은 출발하는데 저 택시가 깜빡 켰을까요? 후방 영상 보시겠습니다. 후방 영상 보시면은 에이 승질나죠. 예, 승질나요. 이번에 후방 영상입니다. 후방 영상 택시가 깜빡이 켰나 켜나 보세요. 택시가 깜빡이 없이 직 지나는 줄 알고 출발하는데 그 앞으로 아 들어왔어요. 자, 이 사고요. 이번 사고. 자, 이 사고 택시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습니다. 택시가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고, 여러분들 블박차 운전자에 대해서 뭐 비난의 글이 좀 있던데요. 여러분들 한 번도 저런 적 없으십니까? 저렇게 지하철역 근처에 차 많이 세워요. 애들 학교 갈 때, 잘 갔다 와, 여보 잘 갔다 많이 합니다. 아예 자동차 운전 안 하고 나는 걸어서 지하철 타고 다닌다. 그러면 그러지 않으시겠지만, 이런 경우 많이 일어나는데요. 그런데, 어떤 내용이 많았냐 하면은 정차 후 출발차가 잘못했어. 그런 글들이 많았습니다. 제가 참 여러분들께서 아니 그거는요 택시가 잘못했네 그런 글들이 더 많을 것으로 예상했었습니다. 생각을 했었습니다. 근데 제 예상과 완전히 벗어났네요. 여기 보면은 섰다가 출발할 때 그 뒤 사각지대 보고 가야지. 그 블박차 사이드미러도 안 보나요? 블박차가 다 가해 차량입니다. 또 여기에서 정차 후 출발 사고가 아닌가요? 택시 입장에서 보면 택시가 30이고 블박차 70이에요. 블박차 70이에요. 블박차 65예요. 빨리 알려주세요. 현기증 난단 말이에요. 꼭 알려주시고 퇴근하세요. 네. 이거 지금 녹화하면요. 며칠 있다 될 거예요. 예. 근데 의견들이 좀 더 많이 들어야 되는데. 섰으면 뒤를 보고 출발해야죠. 블박차림이 더 커 보이는데요. 깔끔하게 5대5 하십시오. 그런데, 또, 히스코치라는 분, 네. 깜빡이를 안 켜고, 택시 깜빡이 안 켜고 들어왔거든요. 깜빡이가 안 켜고 들어오면은 정차 출발차가 아무리 뒤를 잘 보더라도 깜빡이 안 켜고 똑바로 갈 줄 알았는데 어쩌란 얘기예요? 깜빡이 없이 들어오면 칼치기 아닌가요? 그렇죠. 일종의 칼치기죠. 둘 다 조심해 사고 안 날 사고인데 택시 60 블박 40 같아요.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죠. 서로 조심 안전 운전하십시다. 그렇습니다. 흔히 일어날 수 있는 사고죠. 아, 이윤성님. 택시 70 블박 30으로 보고 싶어요. 택시는 어떻게 저렇게 들어오죠? 주정차 금지구역이라도 그걸 빼고 가실지 판단해야죠. 그러니까 택시도 똑같다는 거기 차를 세우면 택시도 차를 세우러 들어왔잖아요. 들어오면 안 되는 데인데 블박차가 더 많아 보입니다. 아, 사이드미러로 옆에 지나가는 거 봐도 깜빡이 없으니 자기 계속 갈 걸로 알고 간 거 아닐까요? 그래도 블박차가 더 많이, 블박차 잘못이 더 크다는 의견이 더 많습니다. 더 많아요. 5대5도 있고요. 블박차 택시가 더 잘못했다는 의견이 소수입니다. 어렵네요. 에스트로조님께서는 어렵네요. 방향지등 소리는 들리는데 그 방향지등이 정차하기 위해서 우측 방향지등을 켠 상태 유지라면 블박 가해자로, 좌측 방향지시라면 택시를 가해자로, 그 밑에 있는 분은 택시가 너무 급하게 정차했네요.
블박차 차선을 바꾼 것도 아니고 단지 출발하는데 앞으로 급하게 끼어들었으니까 택시의 과실이 커 보입니다. 택시 90, 블박 10. 블박 10은 주정차 위반입니다. 아, 밑으로 갈수록 택시 잘못이 더 크다고 봅니다. 택시 60. 택시가 너무 붙어서 들어왔네요. 택시가 깜빡이 켜지 않았다면 사이드미러로 보더라도 직진으로 생각하죠. 왜냐면 그 앞에 길이 없어지니까요. 택시 잘못을 보이네요. 예. 의견들이 여러 의견들이 있습니다. 그래도 불박 70이라는 의견이 많아요. 여러분들 정차 후 출발이 무조건 잘못됐다고 잘못 외우고 계신 분들이 많습니다. 정차 후 출발이라는 건요. 정차 후 출발하면서 갓길 쪽에 서 있다가 출발하면서 정선도 지나간 채 뻥 때릴 때 그럴 때가 정차 후 출발 차량이 가해 차량이 되는 거죠. 아, 이거 보험사들이 그렇게 원체 그렇게 강하게 해갖고 정차 출발이 무조건 잘못이라고 생각하시는데요, 여러분들. 지금 상황에서요, 블박차가 뭘 그렇게 잘못했습니까? 아이고, 차를 세우면 안 되는 곳인데요. 그거 빼고, 그거는 불법 정차에 대해서 별도로 범칙금을 물든, 그럼 되는 문제고요. 블박차 세우면 안 돼. 택시는 왜 들어왔나요, 거기? 세우면 안 되잖아요, 택시도. 둘 다 똑같잖아요. 둘 다 똑같으면은. 블박차 이제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뒤로 보니까 택시가 오는데 깜빡이 안 켰어요. 그 택시 직진할 줄 알고 가는 갑자기 쑥 들어오면 이게 칼칙이죠. 블박차가 오른쪽 깜빡이 켰는지 출발할 때 왼쪽 깜빡이 켰는지 그거는 종합조치가 확인되지 않았습니다. 근데 거기서 깜빡이 켜고 있는 차가 영원히 서 있을 겁니까? 만약 영원히 서 있을 것 같은 차가 갑자기 출발했다고 그러면 그게 잘못이에요. 아무런 등도 켜지 않고 있던 차가 또는 비상등 켜고 있어서 비상등 계속 켜고 있어 오랫동안 서 있을 줄 알았는데 출발했다. 그럼 그 차가 더 잘못이라 할 수 있겠지만요. 아 근데 그것도요. 깜빡이 켜고 들어야지 들어오려면. 언제 움직일지 모르잖아요. 이번 사고는 저는 택시가 더 많이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얼마 전에 제가 249에서 이거 한번 설명드렸을 거예요. 한번 보시죠. 자, 이 사고 한번 보세요. 249회입니다. 있어요. 자녀들 학교 이제 내려주려고요. 지하철 입구 같은데. 그런데 지하철 입구에 딱 섰는데, 그리고 어, 잘 가, 안녕. 그 출발에 다른 차 앞으로 턱 끼어들면서 일어난 사고 있어요. 똑같이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인데요. 근데 그럴 때도 무조건 대고 섰다가 출발한 정차 출발 차량이 가해 차량이라고 이렇게 합니다. 보험사는 언제나 그렇습니다. 단 한 번도 예외가 없습니다. 그렇게 내가 서서 저 자녀들 내려주고 일행 내려주고 출발할 때 다른 차가 앞으로 탁 꽂히듯이 들어오면서 일어난 사고 그럴 때뿐만 아니라 내가 잠깐 이 교차로 돌기 전에 뭐 잠깐 내려주고 그리고 출발하는데 우회전한 차가 탁 치고 들어올 때 그때도 무조건 섰다 출발한 차를 가해 차량이라고 그러죠. 지난번에 어제 비상등 켜고 여기서 우회전인가 다음이 우회전인가 그러느라고 잠깐 서 있다가 여기 맞네 그걸 출발하는데 어떤 차가 깜빡이도 안 켜고 우회전에 들어와서 일어난 사고요. 어제 말씀드린 건 보이시죠 같이 블박차가 여기서요 좀 더 가서 여기 멈출 겁니다. 여기에 잠깐 멈춰갖고 비상등 켜고 지금 오디오는 안 나오는데요. 비상등 켜고 그러고서 여기 맞나? 다음인가? 아 여기 맞네. 이제 출발해야지. 그런데 혹시 다른 차가 올지 모르니까 뒤를 봤더니 뒤에 차가 한 대 오네요. 차가 한 대가 빨간 차가 옵니다. 오른쪽 깜빡이 켜고 지금 여기 오죠? 깜빡이 켜고 저기서 일행들 태워주려고요. 출발하려고 그러는데 뒤에서 오는 차 까만 차가 한 대 있는데 까만 차가 아 차선 물고 오다가 1차로 똑바로 들어서 아 직진인가 보다. 이제 출발하는데 저 차가 그냥 쑥 들어왔어요. 요 사고 후방 영상 다시 한번 보시죠. 이미 오늘 처음 보시는 분들도 계실 테니까요. 후방 영상을 보겠습니다. 자, 블박차가 여기서 이제 오른쪽으로 차를 댈 겁니다. 차를 대고, 아, 여기서 우회전 맞나? 다음인가? 그러고, 아, 여기 맞네. 우회전 맞네. 우회전 맞으니까 이제 가야 되겠는데, 근데 혹시 다른 차가 우회전에 들어오면 안 되니까 뒤를 봤더니, 빨간 차가 깜빡이 켜고 들어오네. 오른쪽 깜빡이. 저 차가 내 앞으로 들어오니까 양보해야지. 이제 갔네. 이제 또 출발할까? 근데 저 뒤에 검은 차가 차선을 물고 오네. 저 차. 근데 1차로 갔네. 직진하는 차구나. 나 움직여야지. 출발해서 근데 꽝! 이 사고. 자, 저 사고요. 아까 지금 보여드린 거요. 249회. 저것도 보험사는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 들어왔는데 블박차가 섰다 출발해 무조건 블박차가 가해 차량이라고 그랬습니다.
무슨 소리냐? 그 차가 직진하는 줄 알았지. 깜빡이 없으니까. 근데 어디서 거꾸로 들어오고 어쩌란 얘기냐? 소송했어요. 최소한 블박차보다 섰다가 출발하는 차보다 상대 차 잘못이 더 커야 된다.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온 차가. 법원에서 어떻게 판결했을까요? 법원에서 이 사건에 대해서 50대 50으로 판결했습니다. 책임의 제한. 여기 있죠? 50으로 본다. 50대 50으로 했어요. 그래서 제가 항소했어요. 의뢰인이 이 의뢰인은 아주 유명한 그 이 프로그램 개발하는 그 게임 프로그램 개발자입니다. 아주 유명한 분이에요. 변호사님, 저요. 제가 최소한 저보다는 상대차가 더 잘못한 것 같은데 제가 잘못 생각하는 건가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아니에요. 깜빡이 두드러진 차가 잘못이죠. 50도 50 나니까 그래도 제가 가해 차량에서 같아진 것만 해도 저는 만족합니다. 근데 항소심 여부는 변호사님 뜻에 따르겠습니다. 아, 이거 돈 때문에 한 거 아니잖아요. 최소한 상대가 더 잘못했던 거 증명해야 될 거 아니겠습니까? 항소했어요. 지금 항소심 진행 중에 있습니다. 저는 깜빡이 키지 않고 들어온 차가 훨씬 더 잘못했다는 생각입니다. 우회전은 길 모퉁이에 서 있던 차, 이 차하고 아까는 그럼 우회전도 못하는 거예요? 택시가 거길 갔다 들어오면 어떻게 해요? 들어올 데가 없지 아니잖아요. 우회전을 길을 막고 서 있던 차와의 깜빡이 안 켜고 우회전한 차일 때 이때 50대 50 판결했어요. 아주 첨예하게 싸웠습니다. 그런데 이 사건에 비해서 지금 보신 사고요. 이 사고는 여기서요. 잠깐 세워졌어요. 그리고 이제 길이 없어져요, 저기. 여기 길이 없어지는데 왜 여기 택시가 왜 여길 왜 들어오죠? 우회전할 수 있는 것도 아닌데. 길이 없어. 나가라고 돼 있잖아. 나가라고. 여기 왔던 차도 나가라고 돼 있는데. 근데 직진해 오던 택시가 왜 여기로 들어옵니까? 여기로? 보세요. 잘 가. 네, 이제 출발합니다. 네. 왜 여길 왜 들어와요? 왜? 들어오려고 그러면 좀 앞으로 가든가 아니면 그 뒤에도 쓸 때 있었잖아요. 여기 말고 택시가 쓸 때 택시가 여기서 택시도 너 손님 내려주려고 그랬겠죠. 탈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 막혀서 탈 사람이 없잖아요. 여기다 손님 내려주면요. 아니, 뭐 택시가 심심해서 세웠는지 모르겠어요. 여기다 손님 내려주면 손님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렇게 돌아서 이렇게 오든가 아니면 이렇게 해서 이렇게 하든가. 아, 왜 이렇게 위험한 데 내려줍니까? 내려주려고 그러면은 여기서 역으로 이쪽으로 들어가야 되잖아요. 여기로요. 그러면 택시가 여기로 갈 게 아니라 블박차 여기 있으면 그 뒤에 잠깐 쓴다든가. 보세요. 택시가 쓸 데가 많이 있는데 아, 여기는 여기서 나오는 차들이 방해되니까 나오는 차 방해되니까 그럼 블박차 앞으로 간다? 블박차가 금방 출발을 금방 그 앞에 섰는데 여기서 잠깐 섰다가 설령 들어가려고 그러면은 좀 앞으로 가서 해야죠. 여기 적어도 이 차가 움직일지 모르니까 깜빡이 켜고 여기 섰어야죠. 여기쯤. 그리고 좀 여유 있게 가야죠. 여유 있게. 저는 저 사고에 있어서 택시가 70% 또는 그 이상이라고 생각합니다. 여기 쓰지 말았을 건 똑같아요, 둘 다. 둘 다 똑같아요. 둘 다 똑같고. 그리고 블박차는 뒤를 보고 택시가 직진하는 걸 생각해서 앞으로 가던 중이었어요. 차로 변경한 게 아니에요. 정차후 출발은요. 섰다가 출발하면서 옆을 못 보고 꺾어 들어오다가 사고 났을 때 왜 거기서 꺾어 들어오냐. 그럴 때 80% 또는 그 이상이다라고 하는 거죠. 또 아무런 불도 켜지 않아서 서 있는 줄 알았는데 슬그머니 출발했을 때 그럴 때가 정차후 출발차가 가해 차량이 되는 겁니다. 물론 저랑 의견이 다르신 분들 많이 계실 겁니다. 그러나 무조건 정차후 출발차가 가해 차량이라는 것은 그렇게 외우는 것은 버려야 됩니다. 실질적으로 판단해죠. 깜빡이 중요합니다. 그리고 블박차는 여기 금방 떠날 거예요. 여기쯤 서 있는 거잖아요. 금방 가요. 왜냐면 더 이상 서 있을 수가 없어요. 사람 내리고. 그럼 택시도 뻔히 알아요. 뒤에서 오면. 출발할 거 모르겠어요. 택시가? 고장난 차도 아니고 사고 난 차도 아닌데. 근데 고 앞을 치고 들어와요? 제가 제 의견을 여러분들한테 강요 안 합니다. 강요하는데 보험사와 경찰이 아주 그냥 잘못 생각하는 것 중에 대표적인 게 바로 이겁니다. 우측 차 우선, 정차 후 출발. 그것은 너무나 뿌리 깊게 뿌리 깊
쉽게 자리 잡고 있어서 그걸 고치려고 할 시간이 걸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그 사건 소송 진행하는 겁니다. 깜빡이 키지 않고. 정처 출발도 잘못됐죠. 불박제 잘못을 제가 한 20, 30% 보는 이유는 뭘까요? 여기다 차를 세운 자체가 위험하죠. 예. 차를 세운 자체가 위험하고, 여기다 차를 안 세웠으면 사고가 안 나죠. 길 모퉁이 차를 세운 거, 그 자체가 원인 제공이 된 거죠. 그래서 불박차에게 20, 30 정도 보는 겁니다. 그리고 또, 모든 차들이 깜빡이 잘 켜나요? 깜빡이 안 켜고 쑥 들어온 차들이 있어요. 특히, 그런 차들에 대비해서, 뒤에서 내 앞으로도 차가 없고 뒤에서 오는 차도 없을 때 그때 갔더라면 그럼 여기다 안 세웠으면 문제가 안 돼요. 그래서 그런 점에 대해서 불박차에게 한 2, 30 보는 겁니다. 같이 또 생각해 보십시다.